아니, 아줌마 왜 자꾸 전화해요? 여보세요? 아줌마 왜 자꾸 전화해요? 누나가 아니 누나 얘기 좀 그만하고요. 아니 그냥 아까 내가 질문한 거는 맨날 답도 안 하면서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뭐라고 하네. 내가 왜 답을 해줘야 돼요? 아니 답을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, 저번에 누나, 나랑 누나, 얘기한 거 누나하고 얘기 좀 해봐. 당신이 어? 문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누나한테 한 거 문자가 나한테 그렇게 왔어 그래요. 아니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그래요? 돈은 있는 대로 다 받아놓고 아니 뭐가 억울한 거예요? 뭐가? 아니 뭐가 억울해요? 뭐가 억울하냐고. 억울하지. 나를 가짜로 못 년이고 응? 그리고 아니 돈을 받아놓고 지금 신도랑 싸우고 있는데 그게 가짜지 뭐가 가짜예요? 그래요? 돈 아니, 받아놓고 신도랑 싸우는 무당이 가짜지 그럼 뭐가 가짜예요? 아, 그러면 형이 그러면 아니 누나가 그럼 마지막에 여기 온게 된거 어떻게 알아요? 아 본인이 블로그 한거 존나 했으니까 갔겠지. 아니 아니지. 여기 오기 전에 춘천 오기 전에 누굴 만났는지 아셔야지. 그러면 형 동생이라니까 다 알거 아니야. 아니 아줌마 야 그만 얘기해요 좀. 왜? 하나 아니, 가지고 꼬투리 존나 잡네. 자기는 구라 존나 치면서 내가 네 전화번호로 내가 누군지 알아낼 거니까 알아내요. 알았어. 너 그렇게 유명하다고 네가 분명히 네가 문자에다 그렇게 했어. 네가 협박한 거야 그거는. 뭔 소리야. 난 협박한 적이 없는데. 아이고 야 네가 문자 한 거 누나 누나가 안 들려주디 옆에 있으면서. 아줌마 왜 그러세요. 왜 그러긴. 너도 잘못 걸렸어. 어떻게 잘못 걸렸어요 아줌마? 왜 취조하니? 아니 물어봐요 제가. 뭘 잘못 걸렸어요 아줌마? 아니야 너가 네가 사촌동생인데. 아니 사촌동생 아니라고. 언제 사촌동생이라고 했잖아. 아니 너도 구라 치는데 나는 구라 못 치냐? 너 그럼 누구니? 아 누굴까? 네가 알아본다며. 네가 알아봐. 알았어 이 새끼야. 조심해. 반말 까지 말고 씨발 새끼야. 너, 그래. 너 분명히 사촌동생이라고 구라 깠지? 너는 구라 안 깠냐? 내가 언제 너는 구라 안 깠냐? 아니 너도 반 환불해 준다고 했다가 부적 가져오면 또 환불해 준다고 했다가 구라 존나 치고. 아니 너는 치면 되고 나는 치면 안 돼? 야 이 새끼야 너 구라 쳤네 그러면? 너는 구라 안 쳐? 너는 더 심한 구라 쳤어. 내가 구라 칠 때 돈 받았냐? 넌 구라 치면서 돈 받았잖아 임마. 야 넌 누구니? 걔하고 뭐 어떤 사이야? 너 참 안 됐다. 야 네가 무당인데 그걸 몰라? 네가 알아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. 네 무당 맞냐? 내가 네 사주를 네가 점사를 봐라. 네가 점사를. 야 너 사촌동생 알잖아. 네가 말했잖아. 아 뭔 소리야. 그래 아니라고. 구라 치면 안 되냐 내가? 야 이거 녹음되는 거 알지? 아 녹음해. 아니라고 얘기했지? 너 그전에 뭐 협박이야? 뭔 협박이야? 고소해. 고소해. 아 고소해. 아 고소해 그럼. 고소하네. 그래 고소하면 되겠네. 뭔 협박이야? 이게 협박이야? 너네 신령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냐? 이게 협박이라고? 너는 신령님이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지? 너 초짜. 야 내가 신령이 왜 있어? 무당이 아닌데. 야 나보고 무당이라고 하는 게 네가 무당이야? 점 존나 못 보네 이거. 야 내가 그 점이라고 보는 거야 그거를? 야 네 누나한테 따질 새끼야. 네가 돈 준다고 했다고 그랬으니까 미친 새끼. 야 네가 했다고 누나가 그랬다.